안녕하세요, 리원섭입니다. 오늘 제가 원코인 도전할 게임은 바로 사이코에서 만든 1945 2탄입니다. 보통 1945 시리즈 중에서 가장 명작으로 꼽는 게 2탄인데 제가 또 이거 베리하드로 열심히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난이도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원코인 도전한 거 만나러 가시죠. 자, 그럼 1945 2탄 원코인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난이도 항상 노멀하다 안 합니다. 베리하드 제일 어려운 걸로 할 거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많은 종류가 있지만 국민 비행기 하얏테로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45 2탄 베리하드 원코인 도전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베리하드긴 해도 1탄 또 방심할 게 안 돼요. 애들이 지금 1탄부터 비행기에서 지금 폭탄 엄청 많이 날라오고 있어요. 이거 지금 집중해서 피해야 됩니다. 아, 1탄부터 좀 어려운 스테이지에 걸려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갑니다, 갑니다. 1탄에서 근데 보통 어려운 스테이지가 걸리면 2, 3탄에서 조금 비교적 쉬운 데가 걸리기 때문에, 나름 또 의미가 있고. 자, 갑니다. 자, 1945 같은 경우는 좀 스피디하고, 이게 스테이지가 짧아가지고, 또 가볍게 즐기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랑하고 있는 게임인데, 아, 집중해, 집중해. 자, 이제 벌써 왕 나왔죠. 자, 좋습니다. 자, 폭탄 아끼면 안 돼요. 바로 죽을 것 같으면 폭탄 바로 쓰고 죽어야 돼. 제가 괜히 잡졸한테 폭탄 쓰기 싫어가지고 안 쓰다가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피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써줘야죠. 오케이, 좋아. 자, 지금까지 순조롭죠? 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케이, 1탄. 에, 깔끔하게 갔어. 오케이, 좋아. 1탄은 보통 안 죽고 깨야 돼요. 그게 또 매너야. 자, 2탄부터 조금 이제 까다롭죠. 자, 얘네들을 빨리빨리 없애줘야 돼, 이거. 까딱하면은 얘들이 쌓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없애줍니다. 자, 좋습니다. 금 먹어주고. 자, 이런 애들 빨리 없애줘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어우, 쫄깃쫄깃해. 저는 보통 이제 함대 먼저 깨거든요. 자, 좋다. 자, 비행기 날라오는 거 없애주고. 쫄깃쫄깃합니다. 자, 위에 또 함대 또 있죠? 자, 없애주고. 바로 없애줘, 바로 없애줘. 그래서 먹어주고. 얘네도. 자, 금도 먹어줘야 돼. 우리 또 금 모으기 운동 철저히 합니다. 야,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미사일 많아진다. 여기서 이제 함대 한번 걸어주고. 얘네 알아서 처리하려고 하고 난 여기만 신경 써. 오케이. 좋아요. 자, 폭탄 하나 더 생겼죠? 나는 이게 폭탄이 약간 세 개? 두세 개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되더라고. 자,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야, 깔끔하게. 뒤에서, 약간 뒤에서 살짝 레이백 해. 오케이, 좋아. 릴렉스 하면서 갑니다. 자, 이제 왕이거든요? 떨린다, 떨린다. 아, 여기서 애들이 잡몹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번 쏴주고. 오케이, 난 여기 담당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없애주고. 이게 빨리빨리 가야 돼. 자, 좋습니다. 자, 집중, 집중. 자, 쏩니다. 이제 미사일 쏘는데. 오케이, 이제 왕인데. 얘만 깨면 돼, 얘만 깨면 돼. 야, 일단 써. 폭탄 쓰고. 계속 그냥 뒤에서. 어떻게든 빨리 깨야 돼. 오케이! 2탄까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오, 이제 3탄부터는 진짜야. 3탄부터는 이거 방심하면은 한 번 죽으면 막 두세 번 연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제 폭탄 많아졌죠, 애들이. 애들이 미사일 이제 엄청 쏩니다, 이거. 이거 미친 듯이 쏜다고. 바로 피해야 돼, 바로 피해야 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애들이 쏘는 거를 조금 분산시켜줘야 돼.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폭탄 받고 깔끔하게 올라갔다가 금 먹고 영. 여기 비행기 또 나오거든요. 비행기 없애주고 바로 여기 또 없애주고. 이렇게. 아, 너무 맛있어. 자, 좋습니다. 자, 얘네도 빨리 없애줘야 돼. 일단 써줘야 돼. 이거 폭탄 써줘, 빨리 써줘. 아, 쫄깃쫄깃해. 무섭다, 야, 무섭다. 너무 몰아쳐 나한테. 자, 벌써 왕이야, 벌써 왕이야. 이것도 좀 까다로운 놈이거든요. 이거 신경 써야 돼. 아! 폭탄 써야 됐는데, 바보같이. 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바로.
아니, 아, 억울해. 나 이거 너무 억울해.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아니, 약간 무정효과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너무 치사합니다. 이거 좀 게임을 더럽게 하네, 컴퓨터가. 아, 나 미치겠네. 괜찮아. 아직 죽은 거 아니야. 어, 너무 좌절하지 마. 아직까지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자, 좋죠. 자, 애들 비행기 요리조리 피하면서 멋있게 갑니다, 우리. 자, 좋죠. 아, 이런 거 바로 여유 있어. 우리 여유 있어. 어, 싸도 여유 있어, 우리는. 안 죽어. 어, 바로 들어가, 우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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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슈팅게임 묘미죠, 이게 바로. 아, 지금 전쟁 온 거야, 내가. 자, 여기서 좀 위험한데. 지금 폭탄만 좀 관리가 되면 4탄 깰 수 있거든요. 너무, 아야, 큰일 났다, 씨. 아야, 그 망했다. 폭탄이 없어. 아! 실패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해서 제 주캐로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캐가 바로 모스키터거든요. 폭격기 이 친구로 도전해볼게요. 아, 너무 억울해. 안 죽어도 되는 거를 죽어버렸어요. 제가 멘탈이 좀 약해가지고 멘탈이 좀 깨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멘탈 부여잡고 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자, 갑니다. 이 친구는 좀 파워가 세요. 폭격기라 공격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대신 너무 느려. 그래서 미사일 피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아끼면 안 돼요, 이 친구는. 폭탄 바로바로 써줘야 됩니다. 아까도 폭탄 썼어야 됐는데 멍청하게 아끼느라.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집중해. 자, 파워가 세니까 바로바로 부서지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 바보가. 자, 부셔버려. 자, 폭탄 먹어주고. 자, 이제 왕 나올 텐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휴, 떨립니다. 자, 일단 여기다 한 방 쏘고, 여기다 한 방 쏘고. 자, 좋습니다. 야, 위험해, 위험해. 한 번 더 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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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리면 안 돼. 궁지 몰리면 안 돼. 오케이. 아, 너무 근데 느리긴 하다, 이 친구가. 미사일 피하는 게 조금 힘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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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쟤 뭐니. 아휴, 끝, 끝. 자, 1탄 이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심장이 떨리냐. 미치겠네. 자, 2탄 갑니다. 자, 2탄부터 진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방심 안 하겠습니다. 집중 좀 할게요. 아우. 아, 미사일 좀 작작 쏴, 이것들아. 애들이 그냥 정도를 모르네. 아우. 자, 이제 폭탄 하나 남았고, 폭탄을 또 이따 주거든요? 1945는 폭탄 그래도 꽤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끼지 않는 게 좋아요. 아끼지 마, 폭탄 아끼지 마. 자, 요리조리 피하면서. 한 곳에 있으면, 아, 바보 같네. 한 곳에 있으면은 몰려오거든. 아, 얘가 진짜 폭탄 주는 거라 저만 먹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곳에 있으면 몰려오니까 요리조리 피해야 되는데, 아, 제가 길을 너무 잘못 들었어. 멍청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괜찮아. 2탄에서 한몫 죽는 거는 괜찮거든요? 3탄에서 안 죽으면 되니까. 자, 3탄에서 안 죽으면 되니까 2탄에서는 하나 죽어도 돼. 오케이, 2탄까지. 야, 2탄까지 좀 깔끔했다. 자, 3탄. 3탄에서 안 죽으면 되는 거죠. 어, 2탄에서 죽었으니까. 자, 갑니다. 폭탄도 두 개나 있고 여유 있어. 어, 너무, 야, 조급할 필요 없어요. 바로 없애버려. 야. 얘가 필살기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할 맛이다. 내가 진짜 폭격기가 된 기분. 여기서 잠깐만 집중해. 오우. 아, 미사일이 좀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오야, 너무 궁지에 몰렸다.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쏘고, 자, 미사일 자, 폭탄 3개 갔죠. 자, 좋습니다. 너무 궁지에 몰면 안 되니까 계속 피해줘야 돼. 야야, 큰일 났다, 씨. 쏘죠. 자, 좋습니다. 파워업까지 다 했고, 이제 왕 나올 텐데, 왕 나올 때 바로 일단 떨궈줘. 한 번 더. 아, 뭐야? 왜? 또 이러네? 아니, 나 피하지 않았어? 아, 나 피한 것 같은데. 약간 판정심이 있습니다, 이거. 실패했습니다.